구독 좀 하세요. 그렇죠. 누르고 다음 거 누르고. 그렇죠. 저 너무 떨어지죠 지금? 예, 예. 왜 이렇게 떨어지죠? 밀려요, 밀려. 다리를 지금 한번 그냥 뛰세요, 이렇게. 그냥 붙여놓고 치지 마시고 한번 맞을 때쯤에 스텝을 한번 뛰어보세요. 탁,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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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. 그렇죠. 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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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. 예. 일어나, 일어나. 아, 계속 몸이 따로 노네. 왼손, 여기 왼쪽 무릎 잡아보세요. 무릎, 무릎. 더 아래. 예. 네. 그러고 한번 쳐보세요. 손 안 떨어지게. 그쵸, 더 밑에. 그쵸. 예. 네. 그리고 그냥 힘 빼세요,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이게. 하나, 하나, 하나. 드라이브 가세요, 드라이브. 그렇죠. 이렇게 풋워크 한번 해볼게요. 손 올라가죠, 손. 왼손 더 내리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또 올라가죠. 그렇죠.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리고. 이렇게 쳐야 돼요. 광채 각도가. 엄청 낮은데요? 바보 찍은 거 나중에 봐보세요. 거의 이걸로 하니까 공이 공 높이 시야가 있는데요. 예, 이렇게 쳐요 대부분. 예. 근데 지금 전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. 예. 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아 올라가 버려. 올라가 버려. 그러니까 여기는 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. 쳤을 때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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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낮추라고 하는 소리가 다 무게중심을 낮출수록 앞으로 가져가죠. 예. 그래야 체중을 앞에 실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들리니까 오히려 힘이 여기 안 실리는 거예요. 네. 가끔 근데 보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다리는 엄청 많이 벌리고 상체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여서 치는 분도 좀 있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좀 나중에 좀 문제점이 많이 생기나요? 밀리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. 아, 밀리는 현상. 네. 근데 선수들 보면은 벌려도 상체는 항상 어떤 선수들 봐도 다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. 한두 번 밀릴 때만 들리지 기본 동작에서는 다 앞으로 돼 있어. 이게 들리는 현상은 없어요. 거의. 밀릴 때만 한 번 공이 밀리니까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. 또 선수들 중에 막 기본기나 이런 영상 중에 이렇게 치는 선수들 하긴 아무리 키 큰 우상훈 선수도 이렇게 막을 때나 잠깐 그렇게 하지 공격할 때는 그렇죠. 수비할 때는. 네. 때는 딱 하체를 받쳐놓고 하지만 공격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상체가 그러니까 그게 그 느낌이 나셔야 돼요. 잡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칠 때 이게 아직은 요 느낌이 안 나요. 네. 한 번만 더. 그렇죠, 그 느낌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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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누르고, 그렇죠. 그래야지 빨리 누르고, 누르고 바로. 누르고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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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결이 돼요. 들리는 게 없어요. 제가 조금 지금 여기 팔꿈치도 안 벌려 의식하고 좀 붙여서 쳤는데 네. 연습할 때 이 정도 파워로 해도 괜찮죠? 일부러 좀 힘 안 들어가게 하려고 좀 덜 벌리고 힘을 덜 쓰긴 했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돼요. 좀 랠리로 가겠다 하면은 파워 줄이고
더 이 스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연습할 때는 네. 또 세게 때려 할 때는 또 그렇죠 그렇죠 조절을 해야죠. 랠리 좀 되네? 근데 기본이 그거예요. 이게 세게부터 안 쳐요 선수들은. 랠리가 먼저 하다가 세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가지.